안녕하세요. 미카와 심리상자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에도시대 맹인 안마사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서구인의 시각에 의존한 것인데 어스름이 깔리는 저녁이 되면 삭발한 맹인들이 나무피리를 구슬프게 불며 긴 막대로 앞을 더듬으며 거리를 돌아다녔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필요하면 맹인을 집으로 불러 시간당 비용을 지불하고 안마를 받았습니다. 여자 맹인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하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피리 모양이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달리 그들은 샴푸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일을 하기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구인들은 안마샵에 고객이 오는 형태가 아닌 맹인이 돌아다니며 고객을 찾는 구조에 애처로운 시선을 보냈고 봉건 시대에 여자들이 남자 안마사들의 안마를 받는 모습에서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면적인 모습과 달리 에도시대는 맹인들의 전성시대였습니다. 에도시대의 맹인들은 엄격한 계층 구조의 가장 하부에 위치해 있었음에도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 다른 비슷한 소외 계층과 달리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돈을 벌었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습니다. 시각장애가 아닌 다른 장애를 가진 이들은 당시에 흔히 그렇듯 버림을 받아 평생 거지로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맹인만이 처지가 조금 달랐는데 시각장애가 장애라기보다 안마, 지압, 침술, 작곡, 창작, 공연 분야의 남다른 자질이나 특성을 가진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쇼군부터 다이묘 귀족층 일반 서민까지 이런 분야가 맹인들에게 특화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상류층은 맹인 침술가나 안마사를 아예 집안에 상주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강력한 수요의 뒷받침으로 맹인들의 전통적 조합 당도자는 에도 막부와 유착관계를 형성하여 그들의 공인과 보호를 받았고 특정 공연이나 안마에 대한 독점권을 가졌습니다. 당도자의 최고 높은 직위인 검교는 막부와 직접 소통할 수 있을 만큼 권위 있는 자리였습니다. 검교로 잘 알려진 맹인으로는 침술의 혁신인 관침법을 만들어 침술 분야의 한 획을 그은 스기야마 카즈이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맹인들은 회비를 내고 조합에 가입하여 안마나 지압 기술을 배워 거리를 돌아다니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독점 구조로 번 돈으로 부업인 돈놀이를 했는데 이자가 월 20%, 연이율 240%로 매우 높았습니다. 당시 대부업은 은행을 대신한 업종으로 상상 이상의 돈을 벌었는데 대부업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부류 중 하나가 또 맹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일면에서 애처롭고 가련해 보인 맹인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측면, 즉 안마와 관련하여 맹인 안마사와 고용주 사이에는 불미스러운 일 같은 것이 없었을까요? 봉건 사회이다 보니 노출되지만 않았을 뿐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맹인 안마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손을 놀리는 실수를 자주 범했다는 기록이 있는데다 일본 영화에서 그런 상상력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맹인 안마사와 관련하여 더 자주 언급되는 부분은 대부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서구인의 기록 속에 있는 흥미로운 일화 하나를 예로 들자면 우리나라 전설의 고향을 떠올리게 하기도 하고 현대의 살인사건의 원인 중 하나와 거의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게 하기도 합니다. 에도 어느 곳에 밤마다 유령 소리가 들려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 있었는데 펜싱 마스터가 에도로 왔다가 괜찮은 숙소를 구하지 못해 유령 소리 때문에 집주인이 공짜로 내준 집에 묵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펜싱을 가르치고 자정이 넘어 집으로 돌아왔는데 소문처럼 집안의 연못 주변에서 구슬픈 유령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그곳에 석연치 않은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주변을 수소문했는데 10년 전에 그곳 세입자가 맹인 안마사에 돈을 빌려놓고 돈을 갚으라는 압박을 받자 맹인을 죽여 연못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음 날 펜싱 제자들을 모아 연못에 물을 모두 퍼냈고 연못 속에서 두개골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그 두개골을 사찰에 묻어주고 살해당한 맹인의 명복을 비는 죄를 지냈는데 그 이후로 유령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달리 에도시대 맹인들 중에는 악기 연주, 악곡 창작 같은 음악가로 빠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고전적 악기 연주곡을 작곡한 이들도 대부분 맹인이었고
다부키 공연에서 가장 중요한 사미센을 연주하는 이들도 맹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마사든 음악가든 에도 막부의 맹인 보호 정책은 에도 말기로 갈수록 웃지 못할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맹인들의 지나친 성공이 불행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맹인 조합은 상인과 사무라이들을 대상으로 대부업으로 벌어들인 막강한 자본력으로 73개 계급의 거대한 조직이 되어 사무라이들을 쥐락펴락했습니다. 사무라이들이 그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그들을 피해 야반도주를 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사무라이들이 상인에게 빌린 돈은 최악의 경우 갚지 않고 버틸 수 있었지만 맹인에게 빌린 돈은 갚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도자 조합원들이 사무라이의 집을 찾아와 집 앞에서 주변 온 사방에 들리도록 돈을 갚으라고 이자를 내라고 정중하게 소리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라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장본인이 그들이라는 비난이 일기도 했습니다. 일본 사회의 엄격한 계급 구조가 엉망이 되었다는 탄식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맹인이 된 것이 비도덕적 행동의 결과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이들까지 생겨났습니다. 18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사태 파악을 한 당국이 사무라이들에게 지나친 모욕을 주는 당도자 조합원들을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체포되거나 추방당했고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처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당도자는 힘을 잃었고 메이지 유신과 함께 모든 특권을 일거에 박탈당했습니다. 메이지 유신이 내건 기치가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맹인들의 조합 당도자의 독점 허용은 현대의 시각에서 보면 복지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약자를 제외하고 그들에게만 적용되었다는 점에서는 특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